만 원짜리 쿨러 중에 괜찮은 게 나왔습니다. 타워 쿨러는 아니고 평면형 쿨러예요. 평면형 쿨러인데 이게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저기 그 AC100 노스웨스터 거기 만드는 프리플로우에서 나온 제품인데 역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럼 AMD랑 인텔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게 이 브라켓도 있어요. 만 원짜리인데. 펜은 120mm는 아니고 한 100mm 같아요. 100mm 정도인데 요 히팅 싱크 밀도가 되게 좋아요. 원래 이렇게 싸게 나온 만 원짜리 이런 평면형 펜이 쿨러가 이거 말고도 딴게 있는데 그거는 그이 밀도가 너무 적었어요. 밀도가 너무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밀도도 괜찮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밀도면 이 정도 히팅 싱크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해요. 정품 인텔 정품 쿨러도 확실히 많아요. 펜도 괜찮고 LED도 나와요. 여튼 아 벌써 2분이나 지났어. 너 유튜브 영상은 또 짧게 올려야 돼? 이것들이 생각하기 싫어서 길게 보지도 않아. 특징이 있어. 제가 보니까 채널 확인해 보니까 4분이더라고 4분. 저 4분이면 이렇게 초반에 다른 얘기해요. 다른 얘기하는 것만 보고 리플 단다는 거 아니야. 아유. 제품은 AC70 RGB 이거예요. 요 제품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극강의 가성비 있잖아. 시장 가격 파괴범이라고 말했던 AC100 거기 만드는 노스웨스터 프리플로우에서 이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제조원이 프리플로우더라고요, 이게. 공급처가 프리플로우네.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거야? 뭐 중국에서 만들었나 이게? 여튼 품질은 좋습니다. 거기서 만드는 건데 여기 박스입니다. 요거는 완성품 이거고 이게 제껴 보면 이게 돼 있고 포장도 잘돼 있어요. 이건 뭐 요즘 CG들은 포장도 중요하시다 생각하지. 자 이렇게 돼 있고 당연히 AMD 인텔에 쓸수 있게 브라켓이 있습니다. 요게 만 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평면형으로 120mm 펜을 달린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저기 깻맥스랑 거기서 만든 게 있어요. 저도 그몇개 사봤어요. 다른 종류로 다른 브랜드로 또 당연히 몇개 사보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게 나아요. 왜 낫냐면 물론 이건 펜이 이제 120mm인가? 120mm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판단이 잘안 됩니다. 120mm 아닌 것 같아요. 100mm 같아요, 100mm. 92mm보단 크고, 120mm보단 작아요. 120mm 아닙니다. 물론 다른 만원짜리 제품은 이게 120mm라, 이게 커요.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크고, 또 제가 마지막에 후기에 나온 제품은 만원인데, 히팅시크 밀도도 이거보다 더 좋아요. 그게.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이걸 너무 옆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램에 걸려요. 램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픽카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로 큽니다, 그게. 이게 차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보면 이렇게. 엄청 커요, 차이가. 이게 너무 크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못 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가성비 좋긴 좋은데. 그리고 그게 생기기 너무 투박해요. 지금 제품이 없는데, 펜이 파란색이고, 이게 그냥 되게 투박하고 싸게 생겼어요. 싼 티가 나요. 싸니까. 당연하지. 근데, 요거는 만 원인데 싼 티가 안 나. 요게 LED인데 되게 고급스럽게 잘 들어와요, 불이. 지금 불 켜져 있는 걸 제가 찍어야 되나? 찍어봐야겠다. 이게 되게 잘 들어오고, 이 히팅시크 밀도가, 이렇게 평면형으로 생긴 만 원짜리 쿨러가 히팅시크 밀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예전에 그 2,000원짜리 그런 히팅시크 있어요. 잠깐만, 가져와야겠다. 그게 775 시절에 판매되던 정품 대용 쿨러인데 히팅시크 밀도 보세요. 와, 너무 개판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나온 만원짜리 그 120mm 펜 달린 그 쿨러가 히팅시크 밀도가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나요? 없지. 아무리 120mm 펜이 돌아도 히팅시크가 받쳐주지를 못하는데. 저 요것도 소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기는 놈이 있더라고. 참. 제가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기는 놈들을 대비한 거. 뭐, 아, 다 찾아와. 내가 다 보여줄게. 싹 가지고 있어요. 파워부터 시작해서. 요 제품은 근데 히팅시크 밀도가 괜찮습니다. 충분히 뭐 120mm 펜이나 100mm 펜을
연동할 수 있게끔, 아, 받쳐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히팅시크 빌드가.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히팅시크 빌드. 요 정도면. 요게 10,000원이고, 그리고 이게 LED도 나온다는 건, 야, 이거는 진짜 역시 가격 혁명이에요. 물론, 성능 자체는, 그, 겜맥스나 거기서 나온, 그, 10,000원짜리, 그게 나아요. 그럼 120mm 펜에, 이거 히팅시크 빌드보다 더 커요. 그거는 밀도도 괜찮아요. 후기에 나온 제품. 밀도도가 되게 좋습니다. 밀도 이 정도 됩니다, 진짜. 밀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00원이에요. 물론 이거보단 많지 않죠. 이거는 뭐 무시무시한 거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추천하냐면, 그건 싸 보이지만, 이건 뒤에 고급스럽다는 거죠. 장착을 한번 해봐야겠다. 빛이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 뭐 뒤에 구형 보드에 제가 껴놔서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요즘 나온 B450 보드, 기가바이트나 에즈라, 그 보드 디자인 이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끼우면 되게 괜찮습니다. 측면판 오픈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내부가 더 이쁘게 보이죠. 왜냐면 펜이 정면으로 보이니까 이 LED 돌아가는 게 옆으로 세워져 있는 것보다. 그리고 이 지금 이 보드는 제가 바이오스에서 전압 설정을 안 해놨어요. CPU 펜 전압을 최대 전압입니다. 근데 최대 전압으로 가고 있죠. 요거 펜 최대 RPM이 1800에서 1900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펜 속도 1800에서 1900. 1800에서 이 정도면 당연히 제가 바이오스에서 전압 조절하겠죠. 그러면 소음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소음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인텔 보드는 전압 조절 되어 있잖아요. 거의. 그거 끼우면 소음 1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 RPM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펜은 그 만들어질 때 RPM이 있어요. 싼 펜이라고 시끄러운 게 아니고, 비싼 펜이라고 조용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그 RPM이 있습니다, 설계되는. 그 120mm 펜 중에서 조명용이 있어요. 그 밖에 우리 뭐 촬영할 때, 그 밖에 쏘는 그 조명 있잖아요. 야외용 조명. 그게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거 뒤에서 식히는 펜이 있어요. 그 120mm짜리 펜을 단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부전공이 영상 연출이었어요. 그때 다큐멘터리 찍어가지고 저기 출품도 했었어요. 낙방했지만. 그래서 아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그때는 몰랐지.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때 그 조명 뒷부분에 120mm 펜이 3개인가 2개인가 달려 있었는데 그게 하나에 겁나 비쌌어요. 그게 RPM이 몇이었더라? 4000인가? 그 정도로 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 보면. 괭음을 내면 돌았어요. 엄청 비쌌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120mm 펜이 4500rpm 내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산업용이나 이렇게 특수하게 나오는 펜 용도라 비싸더라고요. 뭐 해외에서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펜 시끄럽다고 싸고 비싸고 뭐 펜 싸다고 뭐 안 시끄럽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선입견 잘못 알고 있는 다 컴퓨터 카페들이 등기소리에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생각. 요거 지금 60mm 펜인데 60mm 가끔 필요하죠. 60mm 펜인데 요거 1300원짜리예요. 이거 최대 RPM 1300으로 설계됐어요. 1400인가. 소음 그래서 겁나 조용합니다. 이거 소음 거의 안 나요. 이 흰색 펜 이 요거 있죠. 요거 60mm인데 요것도 60mm 펜인데 요게 저거보다 아까 그것도 좀 좋아요. 요게 이것도 1500인가로 설계됐거든요. 이거 되게 조용해요. 이게. 이게 얼마였더라? 이거 2200원인가?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자신이 물건을 만들어 판다면. 뭐 이런 제품도 그렇고, 뭐, 비즈공예 한 제품도 그렇고, 모든 제품 만들어서 파는 제조. 괜히 가격 경쟁력을 올리겠다고, 싸게 만들어 팔아봤자, 고생만 개, 남는 거 없이 고생만 개같이 하고, 구매 후기만 나빠진다는 거예요.